샷샷샷. 네, 신규님. 메로나 사오세요. 숙친 메로나님. 아, 저희가 공식 PD라서, 예, 공식 방송이라서 없어요. 근데 어쩌면 생길지도 몰라요. 어? 그러네? 이분 금장이셨네? 그, 림보? 아, 근데 그 아까 나 시체 게임에서 진짜 생각지도 못한 데서 너무 울컥했어요. 아, 제가 아침 수영을 새벽 6시 수영을 1년 좀 넘게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 제가 아침 수영을 새벽 수영을 할 때 한참 그 사건이 터졌어가지고 수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환영합니다. 나림이는 수영을 잘 하고 지윤이는 이제 가르쳐야죠. 아, 그래서 한동안 그때 수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영을 그냥 수영하면 안 되고 생존 수영을 해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도 3학년에 수영을 가르치긴 가르치거든요. 근데 조금 수영이 수영복 입고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과 생존 수영과는 달라요. 좋은 학교가 아니고 모든 학교가 다 의무예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은 그 사고 때문에 의무적으로 수영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없다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 수영 잘하니 너는 어디까지 하니 이렇게 해서 못하는 애는 또 못하는 애들끼리 가르치고 잘하는 애는 또 안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눈물이 됐어요. 근데 이제 원래 3학년 때만 생겼었는데 4학년도 올해부터는 또 생겼어요. 그래서 나림이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수영은 글쎄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제 생각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생존 수영이라 그래서 책가방이랑 일상복을 입고 하는 그런 수영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12시간 들어있어요, 수영.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옷을 입고 하는 수영과 수영복을 입고 하는 수영은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예, 자유형 정도는 하면 좋긴 한데 아 맵이 안 보이는군요. 잠깐만요. 난 굶주렸다. 브론즈에서는 방풀을 하다간 본인이 저기 더 꼬일 거예요. 여기서 더 꼬여서 보라고 해도 못 봐. 괜찮아요. 얼마나 이기고 싶으면 브론즈를 방풀을 하겠어요. 이겨야지 그럼. 제가 져드릴게요. 제 워익 실력으로 져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우, 애쉬님, 샤샤! 자기 미니언도 잘못 봐, 맞아. 어우, 내 것도 잘못 보는데 어디 남의 거를 봐요. 맞아요. 브론즈 실력이 이 정도라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 강타 쓰는 게 6레벨 전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 하지 말고 W? W를 먼저 해볼까요? 런쥬가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집에 갔다 와야 되겠네. 아, 그래요? 네, 워잉 말고 꿀잼을 하나 더 찾아야 되겠어요. 난 굶주렸다. 워잉은 브론즈 5와 4에서는 완벽하게 통하는 챔피언이라 보고 브론즈 3까지는 제가 안 올라가 봐가지고. 이렇게 워잉만큼 쉽고 세고 재밌는 거 있나요?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볼리베어는 어때요? 볼리베어 가르쳐준다 그러던데. 홀스가? 잠깐 여기 없네. 볼리베어가 마이 해볼까 진짜?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빨리 먹고 도망가자. 예,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니달리 같이 창 맞추는 건 제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재밌을 텐데. 너 일로 가장 와봤지만 너 먹을 거 없다. 여기는 오공아, 여긴 먹을 게 없단다. 어, 식사요? 식사는 뭐 나중에 해도 되죠.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 아침 먹고 나왔으니까. 염기성 탄사님 별풍 한개 감사합니다. 저 궁 돌아왔어요. 이제 갑니다. 죽였네. 아, 이 바보네. 아이, 내가 너무 시간을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좀 더 카타가 이쪽에 있을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쵸? 하지만 죽지 않았으니까 뭐. 오, 죽겠다, 죽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내가 봐줬어야 되네. 집에 갔다 와서 템 사갖고 와야 되겠다, 그쵸? 얼음 화살을 보았습니까? 사냥할 시간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초 후에 갱을 갑니다. 카타리나 먼저 잡을까요, 딩고님? 아까 못 잡은 거 짜증나니까 이거 먹고 카타리나는 한번 잡을까요? 일단은 여기로 가야겠다. 바텀으로 갈게요. 어, 아! 저기 와드가 있었네. 와드가 있네요. 여기 와드가. 이걸 먹자. 이거 바드님 이거 먹자. 이걸 먹고 기회를 봐서 안수 할 수 있어요. 이걸 먹고 보스로 가면 되지, 그쵸? 내가 마나가 없네? 내가 마나가 없어요! 아, 나 없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내 마나가 없는 거를 눈치 못 챘어. 딩거는 블루 필요 없나요? 블루 드시러 오는구나. 블루를 드릴게요, 그럼. 재밌을 텐데. 혼자 잘 비치네. 피오라님도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요. 궁이 40초, 36초 남았네요. 집에 가서 정글템을 완성하고 보스로 한번. 피오라는 잘하고 계시니까. 저 줘요, 원래. 블루 줘요, 제가 안 먹어요. 굶주렸다. 어? 흡혈? 흡혈이 뭐죠? 여기는 맞아요. 전령은 잘 안 먹더라고요. 저도 용은 잘 먹는데 전령까지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모랑부터 가라고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부터 가라고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네, 블루 먹으려고 간 건데 할 수 없죠, 뭐. 난 굶주렸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액티브를 안 써도 사는 게 좋다고. 한번 해보죠, 뭐.
저들이 도망가야 한번 해볼게요. 맨날 해보니까 뭐랑은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이번 판에 하고 제가 근데 제가 봤을 때 뭐랑을 가나 뭘 가나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한 가지 템트리로 서폿과 원딜과 미드를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게 크게 상관있지 않아요. 에코는 어디로 갔지? 우와! 저들의 악취가 냠냠냠냠 맛있다. 어우, 집에 가야 되겠네. 집에 가야 되겠네. 사냥할 시간이다. 그래요? 제가 브론즈만 그게 좋아요. 승률 58%인가? 저들의 악취가 브론즈 3 곧 올라갈 것 같죠? 님이 하시니까 여기서 나리마 아 못했다. 더블 킬. 적을 처치했습니다. 네가 먼저 잡을까? 먹고 영어 가야지.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밥 뭐 먹지? 나림 밥 뭐 먹을래? 학원 일주일에 두 번 가요. 영어 학원. 너무 안타까워 마세요.
너도 집에서 게임하다 왔을 거 아니야. 날이 맘마서 안 돼. 방송할 시간 없어. 어? 학원 갔다 와야지. 무슨 여기 우리 회사 방송사 있어서 저들이 도망가야 재밌을 텐데. 얼른 밥 먹고 너 학원 가. 굶주렸다. 다 간다, 다 간다. 재밌을 텐데. 오, 맞았다, 맞았다. 엄마 안 들려. 학원? 미술학원, 태권도, 영어. 엄마 이겼어. 태권도랑 미술이랑 일주일에 한 번 미술이랑 14점? 아, 피오라 너무 잘했다. 나 바다리마.